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오늘 저 머리 했어요. 펌을 했는데 펌하러 갔더니 여기 미용실에 모든 드라이어가 다 다이슨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리뷰하면 되겠다. 사실 제가 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쓰는 거 실제로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낮에 머리하고 저녁에 온다고 하고 집에 갔다가 이제 밤 8시 반 9시가 다 돼갑니다. 여기 좀 매장 정리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는 했어요. 한번 들어가서 실제로 다이슨 헤어드라이기가 얼마나 좋은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카메라 들고 가면은 몰라 할 것 같은데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점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드라이어 구경하러 왔어요. 네. 네. 자, 구경시켜주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여기 다이슨 한 대 있고요. 그쵸. 이게 다이슨이죠. 네. 제가 아까 머리하러 왔더니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또 있죠? 두 개. 여기도 있네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기까지 여섯 개. 여기 매장에 네. 다 있었네? 네. 비싸지 않아요? 저희 네. 그 협찬 받았어요. 협찬 받았어요. 되게 솔직하세요. 예. 그러면 실제로 네. 성능 좀 보려고 해요. 네. 제가 머리를 감고 제 머리 한번 말려주실 수 네.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한번 말려볼게요. 네. 저 머리 감고 왔는데요. 실제로 네, 머리 한번 말리는 시간이랑 어떤지 네. 한번 체험해 볼게요. 네. 네. 제가 말해드리겠습니다. 네. 됐나요? 네. 끝? 얼마나 됐지? 한 1분 정도 걸리나요? 남자 머리 말리는데? 예, 뭐 1분 정도면 다 말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괜찮네요. 그러면은 실제로 다이슨 성능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저쪽으로 좀 옮길까요? 네. 네. 네, 사실 정식으로 인사를 못 드리고 시작을 해서 자기 소개 좀 먼저 좀 네.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꽈퍼스트 중동 롯데점의 점장으로 있는 앙리 디자이너입니다. 네, 앙리. 점장님, 그렇죠? 제가 전자 제품 리뷰 오고 그래서 이왕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좀 어떤지 실제로 많이 사용해 보셨으니까 좀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놀러 왔어요. 네. 네. 우선은 되게 비싸지 않나요? 50만 원 정도의 가격대로 알고 있어요. 다른 드라이어 있잖아요. 네. 네. 저런 것들은 얼마나 해요? 이런 거는 가격이 한 10만 원 정도? 예. 10만 원 정도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가격이 5배 차이인데 예. 어떠세요? 생각해보니까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충분히 있어요? 예. 충분히 5배 차이? 뭐가 좋아요? 일단은 디자인이 먼저 누가 봐도 조금 더 고급스럽다. 네, 들고 보여주세요. 네. 네. 디자인 다르고 예. 그리고 손잡이가 편리해요. 손잡이가? 조금 더 길거든요. 이 길이가 길어서? 예. 길이가 조금 더 길고 이 촉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예, 너무 사용하기가 좀 편하고요. 사용하기 편하고 일단 가볍고 가볍고 예. 사실 이런 촉감이나 이런 건 일반 사람들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게 어차피 저희는 머리 말릴 때 하루에 뭐 2, 3분 말리고 끝나잖아요. 예. 근데 그리고 가볍다 보니까 손목물이나 이런 것도 예.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런 일반 드라이기는 찬 바람, 더운 바람, 중간 바람 이거는 일단 뜨거운 바람 1단계, 2단계, 3단계 찬바람도 3단계 찬바람도 3단계 바람 세기도 강바람, 중간바람, 약한 바람 되게 복잡하네요. 예, 복잡하네요. 사용할 수 있나 모르겠네. 제가 말을 복잡하게 했는데 예. 기능이 되게 여러 가지 있어서 예. 또 있어요? 또? 또가 뭐가 있냐면 자석이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탈부착이 좀 편하죠. 예, 편하죠. 바로 손쉽게.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는 디퓨저라는 건데요. 파마하고 웨이브 머리. 웨이브 머리를 조금 더 자연스럽고 풍성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머리 해가지고 예. 이렇게 일으키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여자분들은 머리가 기니까. 길게. 밑에서 이렇게 바람을 분사시켜서 웨이브를 조금 더 볼륨감 있게. 풍성하게. 거치대도 있어요. 예. 거치대 이쁘네요. 거치대 이쁘죠. 예. 한번 거치해주세요. 자석이다. 자석이라는 거. 이런 것도 좋네요. 이런 되게 사소한 게 좋네, 사소한 예. 게. 또 장점은? 또 있어? 맞네. 드라이기가 네. 보통 먼지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분리해서 털어내고 직결해야 되는데, 돌려서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닦아주고 바로
돌리면 분해하고 하지 않아도 그래도 굉장히 청소가 쉽죠. 예, 청소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드라이어 청소는 처음 들었어요. 청소를 해야 되는구나. 청소를 안 하면 세기나 바람의 온도도 달라지고 쉽게 고장이 나요. 아, 그것도 있지 않아요? 이게 바람이 모아지는 거? 그것도 들은 것 같아. 이건 약간 바람이 퍼지는데 다이슨은 바람이 이렇게 일자로 나간다고 누가 그러던데? 아,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머리를 말릴 때는 드라이기 주둥이를 빼고 말려요. 왜냐면 이렇게 분사형으로 바람이 퍼지기 때문에 이거를 끼고 말릴 때에는 보통 이제 스타일링 할 때 좀 이렇게 집중하게 할 때는 끼면 되고 자, 이제 단점. 드라이를 사용하고 이거를 이제 탈부착을 할 때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 뺄 때. 예, 굉장히 뜨거워요. 어떻게 빼요? 이렇게 어디에 달고 책상에 이렇게. 예. 그걸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조금 아쉽죠. 다이슨에서 이거 보고 좀 수정 좀 해야겠네 이거. 그거 아쉽고 저 단점 하나 더 있어요. 비싸요, 단점. 굉장히 비싸죠. 그렇죠. 아니 드라이어에 50만 원 쓸 줄이야. 저는 그런 생각도 못해서 드라이어 한 3만 원 이런 거 아니에요? 드라이는 네. 3만 원은 좀 오반가? 네. 저희한테도 싼 건 아니에요. 또 단점? 단점? 굳이 없는 거 안 찾아도 돼요? 네, 없습니다. 네네. 단점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아, 오늘 너무 전문적인 말씀 좋고요. 제 생각해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좀 홍보 한번 하세요. 저희 포아포스터 중동 롯데점은 중동 롯데점이 부천에 있는 거죠? 부천에 볼 수 있으니까 신중동역 3번 출구에 있습니다. 3번 출구, 선생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가득하시고 사실 머리도 되게 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4년 차인가요? 보이시죠? 잘하고 다녀야겠네. 진솔하게 고객님들을 대하고요. 할인 막 이런 거 되게 행사 이런 게 많아서 결국 따지고 보면 비싸지 않아요. 저는 이제 머리가 길어지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다이슨 드라이어 리뷰 마무리 하고요. 저는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점장님도 자주 좀 나와주세요. 아, 예.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좋네요. 아, 예. 자, 그럼 다음에 뵐게요. 인사하세요. 네. 안녕.